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폭력을 뛰어넘다라는 주제로 34주년 기금모금 연례만찬을 개최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승객이 선로에 떨어져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25% 증가했습니다. 맨하탄의 아시안 소유 가게에 강도가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내년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Let's finish the job, 미국을 위해 하던 일을 마무리 짓겠다. 그것이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초석에 올렸으며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을 이룩했다며 자신은 이것이 우리가 이룩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세로 만약 재선돼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는 86세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MBC 여론조사 결과 70%가 재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폭력을 뛰어넘다라는 주제로 오는 28일 34주년 기금모금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21일 갈라 홍보를 위해 본 방송사를 방문한 이지혜 소장과 이다원, 데이빗 김 공동 갈라 준비위원장은 연례 갈라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운영 예산을 모금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34년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24시간 한라인을 통해 상담을 제공해왔고 쉘터 제공, 직업 교육과 장기 주택 프로그램, 아동보호와 법률 상담 등 입체적이고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분들, 직원분들이 한인분들이시고 그리고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한인사회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영어, 컴퓨터라는 그런 것들도 교실을 제공해 드리지만 1대1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오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지원을 지금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원 데이빗킨 공동 갈라 준비위원장은 폭력을 뛰어넘다를 주제로 한 이번 갈라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아 영광스럽다며 액수와 관계없이 한인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4명의 여성 중에 1명이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엄청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 단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저는 이걸 여기서 일을 하면서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아서 이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갈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제 조금이나마 후원금은 굉장히 액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1불 50전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이게 되고 저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올해 갈라 행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반기문 센터 네트워크의 레거시상을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의 카렌 최 씨에게 모범상, 트루 이스트 투자은행의 스텔라 김 터커 씨에게 캐털리스상을 수여합니다. 가정상담소는 입찰식 경매와 래플 추첨, 온라인 옥션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제34주년 연례만찬은 오는 28일 오후 6시 맨해튼 미드타운 치프리아니에서 개최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승객이 선로에 떨어져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지난 2018년 이후 약 2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면서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작년에만 234건이 발생했고 이 중 8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2018년 189건 대비 2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MTA는 열차 충돌 사고 희생자들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들로서 자발적으로 선로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달리는 전철 위를 질주하고 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른바 전철 서핑으로도 약 1,000명가량이 체포됐다고 MTA는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철 서핑 동영상이 확산되자 이를 모방하는 챌린지가 빠르게 퍼진 겁니다. 이에 대해 MTA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동영상들을 내리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MTA는 앞서 타임스퀘어 7번 전철 플랫폼 등 일부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소호에서 아시안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들이 피해자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경 차이나타운 인근 소호에서 캐널 사운드 앤 라이트 전자제품 매장에 페덱스 직원으로 가장한 두 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이 두 용의자는 모두 남성으로 아시안인인 74세 주인에게 가짜 송장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앞세워 가게 안에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손녀가 다치기를 원하냐면서 소리를 지를 경우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피해자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영업장으로 들어온 아내는 용의자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용의자들은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금고 안에 돈을 훔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지갑에서 1,500달러를 꺼내 달아났고 두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범인들이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가게 내부의 금고 위치는 물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자신들이 언제 가게에 도착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용의자에 대한 적극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6년간 1억 달러를 투입해 전화 등을 통한 무료 건강 상담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시간 뉴욕커가 밤낮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보건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전문 의료진 등을 24시간 상주시켜 뉴욕커의 의료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내년에 콜센터 운영 회사와 1억 달러를 지불, 6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5년 1월 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상담진은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임상 스태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건강 의료 정보에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빈부, 인종 등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드블라주 전 뉴욕시장은 자신의 부인에게 정신건강 콜센터 운영을 맡겼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합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시 교통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의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에는 25개 이상의 지역이 추가되면서 총 160개 지역, 300개 블록이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자택 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뉴욕 시민들에게 공공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퀸즈보로에서도 136 스트리트 58 에비뉴에서 58 로드, 141 스트리트 109 에비뉴에서 레이크우드 에비뉴, 29 스트리트 스킬맨 에비뉴에서 47 에비뉴 등 7개 지역이 추가되며 운영시간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교통국이 발표한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5개 구역의 평균 총 매출이 팬데믹 이전 3년간 평균 매출보다 19%가 늘었고 프로그램이 없었던 지역의 평균 총 매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8%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픈스트리트가 차량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통행 불편을 야기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아직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최소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 신청 및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민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패션 잡지 엘레의 컬럼니스트였던 이진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가 25일 시작됐습니다. 남부 연방지법은 이날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원고와 피고 변호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원고인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하탄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말 뉴욕주 의회가 1년간 성범죄의 시효 적용을 중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는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4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35세 이상 고령 출산 비율도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한인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4.15세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6년 33.13세보다 1.05세가 높아진 것입니다. 한인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7년 33.35세, 2018년 33.75세, 2019년 33.88세, 2020년 3397세 등으로 높아진 뒤 마침내 34세를 넘어선 것입니다. 또 첫아이 출산 평균 연령도 2021년 32.93세로 2016년 31.88세보다 1.12세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 평균 출산 연령은 29.41세이며 백인은 29.45세,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라스카 인디언은 27.49세로 한인들보다 훨씬 낮았고 일본계만 34.25세로 한인들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인 산모 1만 2,679명 중 47.7%에 달하는 6,047명의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40세 이상 출산이 약 1,300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20대 초반은 2%에 불과했고 30세에서 34세가 4,9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 주도하에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처남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이크 무렐 전 CIA 국장 대행은 최근 연방 하원 법사와 정보위원회 비공개 증언을 통해 현 국무장관이자 당시 바이든 선대본부 상임 고문이던 토니 블링컨 주도하에
헌터의 노트북 사건을 러시아 소행으로 몰아가는 데 가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대선 몇 주 전 뉴욕포스트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입수해 이메일과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며칠 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노트북 사건이 러시아의 조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을 비롯해 전현직 CIA 요원 51명이 노트북 사건은 미국 대선을 혼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유포 작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발표 등이 바이든 선대본부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을 도와달라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작성해 CIA 전 현직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블링컨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5월 4일까지 당시 작성한 성명서 작성, 서명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관련자 신원을 하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완전 전기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 경찰차를 매입, 현장 순찰에 투입시켰습니다. 뉴욕시경은 전기차인 포드 머스탱 마하 EGT 24대를 경찰 순찰차로 매입, 현장에 이미 투입했으며 앞으로 모두 100대를 매입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포드 머스탱 전기차는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이며 단 4초 내에 시속 60마일까지 가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전복 가능성이 줄어들고 강력한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된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에 27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등 3개보로 10개 경찰서에 배치됐으며 전기차 충전장치도 각 경찰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무용 건물 공식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를 인용해 지난 1분기 미국 사무실 건물 공실률이 12.9%에 달하며 이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점을 넘어섰고 이 업체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사무용 건물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대출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리트도 미국 사무용 건물 가격이 지난해 초 이후 약 1년 만에 25%가량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간 규모의 미국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즉 모기지가 전체 대출의 38%에 달하고 있어 사무용 건물의 가치 하락은 은행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70년대 이후 이처럼 사무용 빌딩의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고 재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물 가격이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와 금융권에 이어 제조업 분야도 주문 감소로 해고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코로나19 초기 공급망 혼란 때문에 적체됐던 주문에 공장 가동이 활발했지만 공급망 혼란이 해소되면서 주문 잔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 등의 지출을 늘리면서 제조 상품에 대한 수요도 최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조업 위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가전과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은 내구재 주문이 지난 2월까지 4개월 중 3개월간 감소했다고 밝혔고 결국 수요 위축에 시달리는 제조업체들은 해고 등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통계국도 지난 2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축이 나타났고 3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컨설팅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이 구인난을 우려 최대한 해고를 피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해고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로 직격탄을 맞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지난달 뱅크런이 1,0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실적 보고서를 인용해 예금 보유액이 지난 4분기 말보다 720억 달러 줄어든 1,045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망한 1분기 예상 예금액은 약 1,450억 달러였지만 뱅크런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특히 이 예금 보유액에는 지난달 JP모건 등 대형은행 11개에서 지원받은 300억 달러가 포함된 것임을 고려하면 예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 1분기 순이익은 2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고 비용을 빼지 않은 전체 수입도 13% 줄어든 1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지난달 초 이후 90% 정도 하락했고 실적 발표 뒤 시간의 거래에서 또다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파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산한 잔송장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초래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트위터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등 미국과 유럽의 5개 대학 교수들은 최근 발간한 뱅크런 촉매제로서의 소셜미디어라는 논문에서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트윗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뱅크런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수들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된 지 지난달 11일 전후에 3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든 트윗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뒤 런, 인출 등 핵심 단어를 추적,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뱅크런을 앞두고 예금주들이 트윗에 SVB 위기를 트윗하며 공포를 확산시켰으며 이들 예금주들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윗 전후 1시간 동안 주가 흐름을 살펴본 결과 은행에 대한 트위터 대화의 강도가 주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교수들은 SNS 기반 뱅크런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CNN 아침 방송에서 40살이 넘은 여성은 전성기가 지났다는 막말을 한 앵커 돈 레몬이 어제 CNN에서 해고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전격 취소한 GM이 삼성 SDI와 합작해 새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해킹 등을 통해 암호화 화폐를 훔치고 세탁,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한 조선광선은행 심연섭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소송장 송달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에 숨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21일부터 민주당 주요 기부자인 조 키안이 소유의 5천만 달러짜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샌프란시스코 타겟 매장이 모든 상품을 유리문 진열대 안에 넣고 판매하는 등 상품에 락다운을 거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아침 뉴욕 공항을 출발 이스라엘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난동 사건이 발생해 3시간 만에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비통 모에 헤네시가 중국 매출 호조와 유로화 강세에 힘입어 어제 유럽 기업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데이비 솔로몬이 회사 소유 전용 제트기로 지난해 무려 21차례 바하마로 여행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6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둘,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